본산 일본에 있지. 쫓아냈지, 물론. 그것만 쫓아냈냐? 우리나라 게임에서 몇몇 회사가 있니? 넥슨과 넥센은 다르지. 넥센 2등 했잖아, 2등. 너무 극단적으로 여성부가 하는 게좀 극단적이죠. 미래부하고 여성부하고 방통위하고 그세 개가 좀 극단적으로 뭘 끌고 가려고 해. 창조경제는 그냥 뭐 걔네들은 그거 하는 거고. 야, 내년에 19단이잖냐.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뭔가 조금의 뭐 변화가 생길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비상을 좀, 하나가 만년꿀지. 나 하나 팬도 아닌데도 조금 그렇더라. 핫핑크 트럭? 네가 언제 추천을 했어? 그니까 내년에 한번 봐봐. 내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야구를 언제부턴가 안 보게 되긴 하는데. 변화가 좀 있지, 이번에. 야, 니가 임마, 그럼 사진을 보여주던가 해야지. 이걸로 해주세요. 내가 물어보면서 한 건데, 방송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우와! 어이구야, 겨울. 조금만 해도 미끄러지죠? 할부금이라고? 뭔? 왜 할급, 뭐 할급이 있어요? 뭐 융자를 받았다고? 아니, 몇 살인데 융자의 차가 있어? 차는 중고차였잖아. 저분 씀씀이 이상한데? 200이 할부금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요? 저분도 경제적인 상담을 좀 해줘야 되나? 이상한데, 좀? 구조가? 그래. 이미 결정한 상황이니까 뭐랄 수도 없고. 뭐, 그만큼 버니까 상관은 없네요. 50%가 대출금으로 나가는데. 상관없지. 그만큼 버니까. 자랑 좀 하세요. 춤도 춥니까? 야, 너 반지하 살만하니? 반지하도 잘 꾸며놓으면 좋은데. 그치, 이제 인천에 가 있지. 야, 어디든 살아도 임마,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곳 살면 좋은 거지. 너는 늦게 와서 인사가 짧으냐? 야, 공기 좋은 데가 최고다. 와, 근데 대단하네. 배째봉이냐면 융자가 있다니까. 야, 역시. 저것도 테크트리를 딱딱 타갖고 저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테크트리를. 너 집이라면 이렇게 춥냐? 너무 추워. 취미라고? 그래? 야, 스타야. 너롤할때 너하고 네 친구들 막 욕하냐?
게임에서? 너 담배 피냐? 아휴. 야, 끊을 생각은 없니? 너 뭐가 캔더 담배 피냐? 안 하냐? 아휴, 롤. 저게 롤을 한다고? 집 때문에 담배 끊었다고? 뭐 흔치 않은 케이스네, 그거? 문자가 왔다고? 여자애가 내 욕을 올리신 욕 카톡치 하다니. 저도 못 이게. 군대 가래? 예. 좋을 때 간다. 너 엄마 저거 가능하니? 전방? 예비군 6년차? 어, 연빠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간만에 시청자 평균이 올라가는데? 너 레디냐 이제? 또 군대 하나 가는구나. 내 휴가 하나 나와요. 후반이시에요? 오이고. 26 이상입니까? 연빠님한테는 반말할 수가 없네요. 간만에 시청자 연령이 올라가는. 친척동생이 온데 갔냐? 아니요, 그래도 25이 넘어가면은 설사 제가 나이가 많더라도 25은 그래도 인생을 알죠? 있어, 방송 안 와서 그러지. 두 명 있다, 두 명. 그분들 바빠서 방송 안 와. 내 방송 최고 시청자가 36이었어. 그분도 안 와. 시우님은 내 시청자라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갖고. 시우님은 방송하는 분이라서. 시우님도 나이가 좀 있죠. 야, 이건이 초딩이야. 잘해. 초딩들은 그냥 네 방송 적당히 해줘라. 내 방송에는 가차 없는데. 저 이건이 조금 요즘 인물이거든. 아싸가 좀 더 괜찮... 이건보단 아싸가 난 것 같아. 시훈이 40대 아직 안 됐다. 그러게, 전기장판 깔아야 된 날씨예요. 이건님 20대인 줄 알았다고? 딱 초딩티 나던데? 이제 이건이 나한테 뭐 하나 걸렸거든. 이제 하나만 실수하면 내 방송 못 와. 야, 이건아, 너 하나 사고 좀 쳐라. 내가 저기 이제 레드까지 내가 너 블랙 해놓으라 그랬게. 니가 왜 블랙을 먹었어? 넌 누구야? 내 방송에 블랙 먹은 애가 누구냐? 너 누구야? 사상인증. 그래프리 없습니까? 예비군 8년차가 있다고? 김경철님 지금 직업이 뭡니까? 어라? 야, 언제부터 내 방송 시청자 평균 연령이 높아졌니? 되게 좋은 인상인데? 잠깐만. 어, 무슨 회사 다니세요? 어휴. 되게 좋은 현상인데? 너 왜 블랙 당했어? 쟤 누구야? 너 이유를 알 거 아니야? 네가 블랙 당한 이유를. 응? 어? 회사에서 일하는데. 개인 사정 모르는 사라고? 아, 그래요? 어쨌든 어서 오세요.
8년 차? 8년 차면 몇 살이야? 자, 뭐하고 제가 뭐하라고 그랬지? 아니 넌 뭔 얘기야 그게? 누가 그런다는 얘기니? 어떤 애가?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드네. 아니 기존에 왔던 분들이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좋은 현상이지. 시청자 평균 올라가는 게. 응?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걔하고? 누가 강아지를 키워요? 누구 같아? 누구? 지금 누구야? 강아지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고. 지금 왔대? 어, 그래. 오와! 오. 오늘은 험난하다, 형장님. 반사신경을 피했어요. 정류장, 과자, 개, 안먹. 야, 그 개는 너를 불쌍하게 봤나보다, 야, 뭔가. 응? 아니. 영구정지는 그 신규인데? 내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다 풀어줬거든? 1월 1일 날에서. 그럼 이번 연도부터 그 불력이란 얘긴데? 너 왜 불력 당했니? 그치요? 그놈의 과자. 왜 또 군대 얘기했니 갑자기? 운영자가 안 풀어준다고? 아니 너 내 방송 블랙이라며. 기억도 안 나냐 너? 언제 블랙 당했는데? 커머스 봐. 아 그럼 참 그 개인정보가 있구나 거기에 데스노트에는. 녹화 중이라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도착하고 좀 확인해볼까? 쟤 누구야? 야 2011은 풀어줬어 내 방송은. 니가 제 차 사고 안 쳤으면은. 사면권 다 해줬어. 사면권 내가 연도 바뀌면 풀어줘. 그 이번 연도도 풀어줘야 되나? 너 자체적으로 먹었구나. 야 결론이 뭐냐? 스타야 평가 허니버터 어떠니? 객관적으로 평가해봐. 그거 뉴스 한번 나왔죠. 나 웃기더라 그거. 그래?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봐. 그냥 감자 칩인데 단 거야? 어? 그래? 뭐 지금 이제 사고 안 치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네? 너 요즘 잘 살고 있는 거냐? 특이한 케이스가 좀 피청자가 됐구나. 그거 못 만든다며. 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나오더라. 너 정신 차렸냐 이제? 너 레드 지금 몇 살이니? 이제 22. 그랬군. 22이면 정신 차려야긴 하지.
너는, 야, 너는 아프리카에다가 19금을 틀 생각을 했냐? 저것도 참 생각 한번. 아휴. 춥다. 겨울 노래죠? 에픽하이. 들으면 알잖아, 에픽하이 목소리. 이게 겨울 운전이잖아요, 원래. 눈을 치워지면야 보이지만. 이래 이 상태죠. 까매지고, 도로는. 97. 점심시간에 눈치, 뭐 하는 애냐, 그? 야, 레드야, 너도, 니가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은, 니가 이렇게 모을 수 있어. 좋아하는 음악, 니, 리스트를.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이, 스타, 아우, 성원할 뻔했네. 아, 스타 때문에.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본론은, 야, 임마. 그거 뭘 얘기해줘야지, 뭔 얘기를 하지. 너만 욕하면 어떡하냐? 여기 안 되겠는데? 로고? 뭔 로고 갑자기? 나 못해 저렇게. 뭐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된 게. 아, 고3짜리를 방송에 와서 방송에 오게 할 수도 없고. 너 오랜만에 왔다? 너 때문에 나 마이너스 당한 거. 아휴. 그게 뭐야? 그럼 이유가 뭐, 네가 생각하기엔 이유가 뭔것 같아, 욕한 이유가. 블랙? 최근에 몇 명에서 몰라? 많이, 블랙 아무나 안 해, 나. 요번 블랙인 애들은 두번 이상 사고 친 애들이야. 이번 연도. 두번 사고 친 애들, 블랙 걸어놨어요. 아무나 블랙 안 준다? 야, 이유나 물어봐봐, 이유나. 한번 그의 정신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라. 한번. 아니, 봉사동원에서 만났다며. 왜 혼자 사냐고 물어봐. 너 우리 집에 오려고? 레디야, 나 난다 싫어한다? 아, 너 뭐에 낚인 거냐, 또 쟤? 이상한, 아니? 야, 인마 즐거운 금요일 아니니. 1시간 넘었네요? 자, 누구니? 레드윙님아. 오늘 2시까지 안 자도 돼요? 학생. 좋을 때니까, 학생들. 2시까지 괜찮으면은,